지금부터 불기 1568년 갑진년 가산당 지간 대종사 열반 12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감경단을 향하여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전유초 스님의 집전으로 거부를 올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목탁에 맞춰 삼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신 충만하복에 보현 일체 중생자 수윤 부감이 부조 양처차 대중은 모두 자리에 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장 스님께서 헌양 헌다해 주시겠습니다. 청다에서 보조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노전유초 스님의 집전으로 종사영반을 봉행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리플렛을 보면서 함께 추모 법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가산단 지간 대종사님의 덕화를 기리는 육성법어를 듣겠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오래 주하기를 이게 보현보살 10대원에도 있는 데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있기를.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이 오래 이 사람은 오래 못 있어. 암만 큰 스님 도리긴 스님도 100살 넘으면 이거 죽어버리면 없어. 죽으면 말이 또 없어. 우리는 말하는 걸 들어야 되겠는데 관세음보살님하고 남선동자는 말 없이 서로 듣고 받아요. 관음보살, 무설설, 관세음보살은 말함이 없이 말을 하고 남선동자는 불문무이라 귀로 안 듣고도 들어. 이 경지는 우리 보통 경지가 아니다. 우리 꼭 귀로 듣기 때문에 귀가 좋은 사람은 못 들어. 마음으로 듣는 지혜의 들음이라면은 귀가 좀 멀고 멀고 상관이 보청기가 필요 없어. 척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오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불교가 쇠퇴해져. 쇠퇴해지면 불교가 망해져. 그러면 경도 없고 뭐 부처님도 없고 뭐 우리가 참부로 가면 뭐 거룩한 부처님도 없어지고 절도 없어져 버리고 뭐 가르침도 없고 뭐 삼보가 다 없어지고 삼보가 없으면 뭐 불자고 무슨 뭐 대대적 아무것도 없지 뭐 어떻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는 뭐 중생세계가 혼몽천지다. 그게 불행한 세계다.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게 하자면 우리가 신행을 잘해야 한다는 거. 신행을 잘하면 불교가 왕성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신행을 잘못하면 그만 불교가 쇠퇴해진다는 이런 생각. 불교가 오래오래 머물도록 우리가 신행을 잘하고 신행을 잘함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고 늘 생각을 갖고 신심을 붙잡고 신심이 점점 정정되기를 노력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도 대표 헌담이 대중헌화 순서에 앞서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인 총님은 선대 큰스님 영전에는 존칭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에 금일에도 원로 큰스님, 산중도덕 스님들의 대종사 호칭은 생략함을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도 대표 헌다가 있겠습니다. 세민 스님, 태원 스님, 해총 스님, 종본 스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헌다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도 스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문도 대표 스님들과 함께 삼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헌화의 순서입니다. 호명되시는 스님들께서는 순서대로 강림단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법보정찰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중원로이신 장주 원산스님, 선용스님, 영불원장 해문스님, 다주여연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해인총님 윤아, 원타스님, 용탑감원 도영스님, 사서실장 도현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종예위원이신 고부랑 가만 심우스님,
회인사 부주지 하강스님, 충무국장 향록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태성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스님,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이신 서봉스님, 그리고 중앙종회위원이시며 불교문화재 소장이신 호암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인사 박물관장이신 가남스님과 길상암 감원이신 강혜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구말사 주지스님들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각원을 대표하여 해인총림 선원 열중이신 다로스님, 해인총림 유락승가 대학원장이신 금강스님, 법보정찰 해인사 승가 대학장이신 보혜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혹시 미처 거명해드리지 못한 제방원로 중진신 계시면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산내 비구 암자 감원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큰 스님의 전감 전계의 상자이신 조계종 단일계당 리하상이신 지영 스님과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비구니 암자 감원 스님께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가신도 하나가 있겠습니다. 제가신도 대표로서 수완사 신도 대표 보리수 보살, 삼선암 신도 대표 무우신보살님 두 분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 헌화를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호명해 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을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큰스님의 삶과 업적에 대해 해인총님 산중원로이신 선용스님께서 행장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가산당 지간대 종사님의 행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간대 종사께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경상북도 영일군 청암면 유계리 678번지에서 갱준시 후백공과 김영김씨 선의여사님의 삼남 삼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소명은 지간이요, 본명은 지간이며 부푸는 가산입니다. 지간대 종사께서는 어려서부터 인생이 왜 늦고 아프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사생하던 중 몸이 아파 인근 법선사에서 간세음보살 육자 대명왕주 원만이 만명을 지송하여 몸이 귀찮은 경험을 인연으로 생로병사의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나이 16세 해인사로 출가하여 자운대 유사를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하고 22세에 통도사에서 은사이신 자운대 유사로부터 부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였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동암사 결사에 참여한 후 을릉도 수민봉 토굴 보경사 용화선원에서 부모 미생년 본래 명목에는 하루에 모집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교학에 관심을 갖고 운어 강백문화에서 밤잠을 줄여가며 10년간 수학하였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성가 교회 바탕을 두고 부축사, 통도사, 동화사, 강벽, 해인사, 강주를 10년 넘게 여행하면서 수많은 일업종양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나이 39세와 62세에 이곳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대역강전 중수와 해인사 서적비 건립 등 해인사를 위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 해인사 수호에 일민 것은 나이 61세에 펴낸 1300페이지에 이르는 가야산 해인사지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나이 44세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와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임 중 재양군인회관 내입과 경주 캠퍼스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포항기독병원 내입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스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갱주와 일산의 동국대 병원이 수립된 것은 큰 스님의 권력을 개발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계에 불교사전이 미약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51세 때 서울 경국사 극락보전에서 3000대 기도 바른 후 총 22권의 가산불교대사님 원고를 작성하였고 지금까지 18권이 발간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발간될 것입니다. 이 불교사전의 깊이와 강대함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큰스님께서는 74세 때 대한불교 조계종 종문장에 취임하시어 조계사가 총본산으로서 부족한 점을 보시고 10층 사리탑과 사적비, 일주문, 시민선언, 정법회관, 템플루스 대관 등을 세워 총본산의 역사적 의미와 수행과 부교를 도랑으로 재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옥동에 국제선센터 건립과 중국 남창 운인사에
도의국사 입당 구법 기념비를 건립하여 조계종의 정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정립하셨고 서울시청 앞에 불교도 2만 명이 모여 종조 통영에 대비하여 파사 행정의 건강 정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무원장 재임 시 단절된 교단의 결계와 보살 제도를 복원하여 종단적으로 시행하였고 법망경 보살계 보살권을 폐내어 계율 준수와 수행의 근간을 확립하셨습니다. 큰스님께서 남기신 저서가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산불교 대사림을 비롯하여 한국불교 소위행전 연구, 남북전 육부율장 연구, 비구니 계율 연구, 교감역주 역대 고성비문, 한국불교 계율전통 등 20여권이 넘는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책 13권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세계인이 볼 수 있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스님께서는 이러한 저술과 높으신 업적을 쌓으신 공로로 생전에 불교 문화 행창 공로상, 만해대상, 응간 문화 훈령을 받으셨습니다. 근스님께서는 왕관하지 못한 가산불교 대사림의 편찬과 후학들의 꾸준한 정진을 간곡히 부탁하시고 2012년 1월 2일 음력 12월 9일 세수 80세 음남 66세에 은적에 드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문화창단과 국민교회에 끼친 업적을 이어 건강문화훈장을 수원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큰스님의 행량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도 대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해인 총림 동당이신 세민 스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은사이신 집자관자 대동사님의 열반 12주기 추모 탈제를 증명해 주신 해인총림방장 벽산당 원각 대동사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엄정호 추위에도 불구하고 은사스님 추모 탈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 원로 대교상 구세 종사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과 산중 여러 스님들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은사스님의 생생한 자취와 법향이 가득한 이곳 해인총림에서 12주기 추모 탈제를 오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은사님께서는 오직 불법을 꽃피우기 위해 열정을 다해 정진하신 수행자의 삶 자체였습니다. 한국불교는 은사스님께서 다진 기틀 위에 더욱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분들은 부단히 정진하여 은사스님의 덕화와 가르침을 잘 받들어 계승하고 널리 선양하겠습니다. 은사님께서 평생 원력으로 추진하시던 가산불교 대사림 편찬불산 가산연구원은 각고운 노력으로 모든 역경을 딛고 드디어 대사림 번책
총 20번을 모두 마무리하고 금번 동안과 해제 후에 공정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사님께서 생년에 준비한 한국 전승 불교 문화 대교의 편찬 작업을 작년에 착수하여 정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상불교 대사님 편찬을 위해 지대한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동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 전승 불교 문화대대 편찬불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추모사례제를 위해 힘써주신 주지 해일 스님을 비롯한 산종 스님들과 종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68년 1월 19일 은도대표 세민 합자.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명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스님의 직전으로 파상계를 하겠습니다. 목타리에 맞춰 선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불찰 장엄실원만 소관감인계 2568년 갑진년 가산당 지간대종 사님의 열반 12주기 추모 다례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